자, 누가 먹었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먹지기 TV로 돌아온 움직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엽기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맞습니까? 떡볶이 맞습니다. 이게 핫하길래 바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맛 없다고 하는데 겉면 세팅이 났거든요. 맛 없으면 바로 알았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새야 메뉴. 오늘 새야 메뉴. 알았어. 까루 모자니까 까루 모자 한번 써줘 봐. 까루. 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리뷰를 솔직히 공정하게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배고픈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랑 제가 먹는 거랑 좀 달라요. 저는 굶주린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은 좀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서 그 점은 차이가 있다는 점. 뭐야? 까루. 자, 그리고 이거는 소떡소떡인데 양심이 있으니까 저희 또 운동 유튜버들은 또 이런 소떡소떡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 소떡소떡. 이거 최근에 제 영상 하단에 미트리에 그 닭가슴살 소떡소떡이거든요. 별의별 게 다 넣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주얼 괜찮아. 사랑해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기 전에 아기 전보로 한번 변신시켜주겠어. 집중했을 때. 아기 전보예요. 전보 아니야? 전보예요. 오, 귀여워. 오늘 전보 세트예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덤보 내복에 덤보 모자. 덤보랑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진짜로 그냥 리뷰, 제대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겉면 같이 먹으려고 끓인 거고요. 이게 치즈도 있어요, 치즈 여러분들. 너무 짜. 그냥 너무 짠데요? 와, 엄청 짜요, 여러분들. 아, 근데 원래 제가 염분을 많이 안 먹어서. 아, 이거 완전 내일이면 혈관 이거 다 올라가겠는데? 그러면 방법 있지. 신라면 겉면을 딱 묻혀가지고 여기다 좀 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짜. 맛있다. 와, 나 좀 짜요, 근데. 평소에 짠 거 많이 안 드신 분들은 여기다 물 좀 많이 부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짜게 안 먹는 습관을 많이 배겨가지고 그런지 모르게 엄청 더 짜요. 저한테는 되게 짜요. 못 먹을 정도 저한테는 그냥 그 정도 짭니다. 소떡소떡 닭가슴살. 여기에 그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탄단지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닭가슴살 소떡소떡입니다. 와. 짜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아, 코끼리 변신. 사장님의. 안 봤는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외출하는 거 아니면 안 써. 안 써. 맡겨줄게, 맡겨줄게. 제가 좀 머리가 좀 작아서 어깨가 더 넓어 보인다. 오, 좋았어. 자, 좀 먹을게요. 와, 근데 짜가지고 이거 그거 할땐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소개팅이 있거나 이럴 때 그 혈관, 남성분들 이제 혈관 자랑하고 싶을 때 혈관 자랑하고 싶다 내가. 그럴 때 이거 먹고 소개팅 나가면은 혈관이 아주 도드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겉면이 맛있다. 소떡소떡 먹어야지. 짠데.
다 섞을까? 어, 너무 짜. 와, 도저히 못 먹겠어,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로 각오하고 드셔야 돼요.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진짜로 짠 거 좋아하시는 짠 거 매니아 분들은 좀 추천해 드리는데, 어, 짠 거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신라면, 건면. 아, 건면 가야겠다. 건면 딱 먹고 끝낼게요. 아, 진짜로.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어, 이거는 에?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그냥 빨간 거 드세요. 그냥 빨간 엽떡 드세요. 아, 이게 또 여러분들 또 지점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 짠 것만 좀 해결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짜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으니까 또 이도저도 아닌 맛이 계속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맛은 있는데 짠데, 짠 걸 잡기 위해서 물을 넣으니까 이도저도 아닌 맛이 돼서 더 맛없어지는 것 같아. 오, 뭔가 지금 뭔가 그거 같지 않았어? 먹방 유튜버 막 리뷰 같지 않았어? 아니, 방금 인정? 어, 잘했다고. 아빠 잘했다고? 자, 고맙습니다. 국밥도 해주는 거 봐. 와, 웬, 다 먹었다고? 새가 뭐 줄 거 없나? 다일 수도 있어. 너가 먹방해라. 아, 맛있어. 맛있어. 그 웃음이 나오는 맛이야. 맛있어. 어우, 맛있어. 새가 좋아하는. 맛있다. 아, 맛있다. 어? 아, 맛있다. 먹방 잘한다, 진짜. 이 먹방 유튜버. 와, 이렇게 세상을 죽이는 아버지. 덤보. 덤보. 아, 오늘도 쉽지 않은 방송이 되겠구만. 오늘도 쉽지 않아. 오늘도 쉽지 않아. 어, 네, 실버 버튼. 겉면 딱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 힘들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아빠 오겠어요? 아, 편안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딱,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딱 봐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신라면 겉면? 하, 편안하다, 진짜. 이 마음이 막 안정이 되는, 정화가 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어우, 좋아. 이거지. 한국 라면 협찬 들어오더라고, 아시는. 아, 라면 협찬. 전혀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먹방은. 다 봐, 세아도 편안해 하잖아. 아, 이게 진짜 편안합니다. 아. 좋지, 세아. 너가 봐도 딱 좋지. 아, 역시. 이거 먹으라고? 아, 그거 먹기 싫다, 그거는. 야, 그거 짓누른 거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나를 위해서 못 먹어. 나 그거는 별로 안 먹고 싶어.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탁떡탁떡. 아, 탁떡탁떡이요? 이거 진짜. 아. 다 묻혔어. 이거 봐. 우와. 낙가는 이거 오늘 염분이 많아서. 아, 오늘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 진짜. 아, 어? 어, 대참사다. 와, 그냥 쟤네들 먹어야겠다. 쟤네들 먹겠습니다. 아유, 다 안 줬어. 바나나 찐.
잠시만요. 아, 먹고 갈게요. 짜파게티나 비빔면은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라면은 다, 라면 종류는 다 좋아해요, 제가. 몇 개 끓인 거냐고요? 지금 두 개 끓였어요. 엄마. 아까 짜장볶이. 엄마, 엄마. 염소. 이거 먹고 싶어? 바로 와, 입 벌리냐? 안 돼, 너 먹으면 큰일 나. 그럼 여러분, 아기 코끼리 전보 한번 보여드리고 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전보라니까. 전보? 전보. 우와! 오늘 치팅 먹방 망했으니까 세아가 세아 재롱장치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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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보. 덤보쇼. 덤보쇼. 박수, 박수, 박수.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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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필뚱.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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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아, 예쁘다. 수고하셨습니다.